그럼 홍식이형은 이빨이 부러지든 갈비가 나가든 그냥 그러고 다니겠다는 거요? 그 자식한테는 얘기해봐야 통하지도 않고 입만 아파. 장한테 사기친 돈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? 벌어서 갖고 때. 어떻게 하겠냐, 벌어서 갖겠다는 거. 아휴, 하여튼 인간 말종이 따로 없다니까. 야, 그나저나 네 고모부를 만나 뵀어? 사실 그것 때문에 형하고 의논 좀 드릴까 하고요. 형, 나하고 같이 산지 특산물 직영 매장 한번 안 해보실래요? 산지 특산물 직영 매장? 왜 있잖요. 저 정선 꿀, 금산 인삼, 영지 오미자 산나물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매장이요. 그게 뭐 나야 뭐 하고 싶어도 너 알다시피 내가 자본이 없잖냐.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경험도 없고. 나하고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은 이시오? 글쎄. 여보세요. 잤어? 누구냐? 나야, 영숙이. 안 잤어. 왜? 그냥 다친 거 좀 어떤가 전화 한번 해봤어. 괜찮아. 이제 다 낫어. 저, 딴 게 아니고 내가 밑반찬에다 준 플라스틱 통 있지? 그거 안 씻어도 좋으니까 내일 명선이 편에 좀 갖다 줘. 그래서 그 통 때문에 전화한 거냐? 그냥 겸사겸사해서. 혼자 있어? 잘 자. 그래, 너도 잘 자라. 아, 참 그리고 고마웠다, 여러 가지로. 천만의 말씀이야. 끊어. 형은 매장만 지키면 되잖아요. 암만 그래도 그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오. 그리고 네가 알다시피 내가 무슨 경험이라도 내세울 게 있어야 매장을 지켜도 지킬 거 아니냐. 참. 참말로 답답하다니까. 이건 아무 경험 없이도 아무나 해요.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. 물론 나야 네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좋지 뭐. 근데 괜히 짐이 될까 봐 그게 겁나서 그렇지.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다니까 자꾸 그러시네. 그래, 알았어. 그래, 나 생각해 볼게. 아니, 인연 이거 어디 갔어, 이거? 어? 저기 혹시 아가씨 이 전화 뛰어가는 거 못 봤습니까? 아가씨요? 예. 저 시방 저쪽으로 뛰어가던데. 네. 예. 빨리 갔다 와. 아, 어디 가요? 잠깐 거기 있어봐. 나 아가씨 잡으러 온 사람 아니니까요. 저 걱정하지 마세요.
자, 신으세요. 아저씨 누구세요? 예, 그냥 지나가던 촌놈이에요. 자, 어서 신어요. 경찰서 보실로 가는 것이 해결이 빠를 텐데. 안 돼요. 저 경찰서 들어가면 잡혀 들어가요. 아니 뭐 잘못한 거 있으세요? 아니요. 어 그럼 왜 그래요? 저 하룻밤만 재워주세요.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.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입장 난처하네. 어디 여관이라도 하나 잡을까? 안 돼요. 그 사람들이 또 찾으러 다닐 거예요.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. 지금 와서 어떡하겠냐. 아, 그 앉을 거 없이 형부터 씻어요. 아, 그럴까? 그래. 좀 먼저 씻으시죠. 네. 어, 저 일로 와요. 전화 받아봐요. 아, 이거 입장 곤란하네. 아, 셋이 여기서 어떻게 잔단 말이야. 아, 됐어요. 전 술 원래 못 마셔요. 아, 술집에 있었다면서 술을 못 마시면 어떡해? 냅둬. 저 마시기 싫으면 관두라고. 자, 너 받아. 예. 미안하지만 아가씨는 올해 몇이요? 21살이요. 집은 원래 어디요? 충남 광천이요. 요, 그 광천이면 그 새우젓 많이 나는 데 아닌가? 예, 맞아요. 아,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그 지경을 당하게 됐어요. 친구가 취직시켜준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올라왔는데 친구한테 속아서 술집에 들어가게 됐어요. 친구한테 사기당한 건 형하고 똑같구먼. 아, 그래서 그 술집에서 도망 나오는 길이었어요, 그게? 예. 아, 그럼 그 친구 지집에는 아직도 그 술집에 있고요? 아니요. 다른 집에 갔어요. 에휴.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지. 아, 뭐하러 친구 따라 강남을 가요? 예?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 있다가 시집이나 가야지. 어때 있고 어쩌고 저쩌고 주인한테 빚 땡겼었구먼. 하여튼 당연히 싸다니까. 아니 왜 올라와 서울은? 어? 남자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여자가 뭐할 게 있다고 서울은 올라와.